커피 여기다 담아 주세요. 먹지 말라고 엄마 덥다고. 물 좀 부어줘. 냄비로 줘봐. 아, 그거로 줘봐. 2박 3일 2박 3일로 10만 원 아니겠지. 한 번 오면은 5만 원이면 끝인 거지.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. 아니야. 보통 1박이지, 1박. 맞을 것 같은데? 그냥 텐트를 못 치니까 여기는 그냥 아예 5만 원을 그냥 받고 나갈 때까지 5만 원 받는 것 같은데? 그래? 여기 뭔가 같이 있다. 여기 조심해. 여보. 거의 너무 마사한데 있네. 아이스박스 없잖아 이랬는데 우리 집보다 더 많아. 저기? 어? 우리 집보다 더 많아 지금 상황이. 한대 맞은 것 같아. 어떻게 맞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여기 그냥 자체 한 군데 있으면 5만 원인 거지. 나는 돈 받으러 올 줄은 알았어.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사회주의니까. 그래서 2박이어도 5만 원이면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고. 우리 같은 사람은 당일로 가는 사람들은 싸게 받아야지. 똑같이 받는다는 건 너무 비싸다. 차에서 뭐 꺼낼 거 없지 이제. 의자 여보. 2박이어서 5만 원이면 싼 거고. 무조건 들어오면 5만 원이라는 거 아니야? 아, 2박이든 3박이든. 그러면 싼 거고. 당일로 왔던 사람들은 비싸고. 장박하는 사람들한테. 당일로 온 사람들. 근데 자산 보에서 막 2만 원 달라 그러냐? 응.
3만 원인데 우리 안 잔다 그러니까 2만 원 달라고 했던가? 5시 전에는 나가야 된다.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프로 검색 거야. 오면 짠내가 나야지. 나는 소의 같은 소의 그밭 홍수도 싫어가지고 작년에 검색했다가 거의 선물한 걸 내가 알게 됐어요. 통합이 너무 많나? 앞에까지 바닷물 들어오는 거네. 그렇지. 저기 딱 보이긴 하잖아. 물 들어온 데로 딱 펴오나? 물 더 들어온, 물이 더 들어왔나? 소주를 한 잔 사와라. 수고하다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재밌게 그랬어. 소주 한대 여기 양념 좀 내줘. 이거 양념. 2박을 해도 5만 원. 2박을 해도 5만 원.
이렇게 쓰레기통 버려. 올라가는 젓가락. 스프링 맞았나? 하나 빼고. 여기다 저 밥을 아래. 응. 옥수수 올려버릴게요. 잘 켜보고. 피자 앞에 버리지 말지. 물티슈. 떡 뜯으래? 저 바닷가 쪽 어디 구경할 게 있나?
왜 이렇게 힘 세냐?